어쨌든 이런 것들을 실감하게 되면서 아,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이제는 이런 것들이 나한테 나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걸내 스스로가 매일 매 순간 느끼고 사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안녕하세요. 노랑겸수함입니다. 아,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기술의 충돌.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7가지 게임 체인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이 책은 서해문집에서 나온 책이고 박현이라고 하는 작가가 쓰신 책입니다. 박현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설명 앞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널리스트고요. 두 군데 신문사에서 서른의 남짓 일간지 기자로 일을 했대요. 그래서 한겨레신문 국제부장, 경제부장, 부국장을 지냈고 현재는 논설위원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이 책을 제가 알게 된건 제가 자주 가는 인터넷 동호회에 어느 날 이제 글이 한편 올라왔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추천하신 책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책 제목도 일단 기술의 충돌, 뭔가 좀,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전 대통령께서 추천하신 책이면 책이 꽤나 전문적이거나 뭐 이런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사서 읽을 생각을 좀안 했었는데 마침 제가 그 밀리의 서재를 읽는데 거기에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아니 뭐 어차피 돈 주고 보는 서비스 한번 읽어보자 싶어서 이 책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읽기 시작했고요.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책이 꽤 괜찮네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제가 이 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면 될것 같으냐면 제가 종이책을 그러니까 전자책을 다 읽고 난 뒤에 잠깐 고민을 하다가 이걸 샀어요. 종이책으로 샀습니다. 종이책으로 이거는 한 권쯤 갖고 있어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책이다라는 의미겠죠. 저도 역시 정말 괜찮은 책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고 이제 사는 김에 좀 두툼한 그 한국과학문명사 강의라고 하는 책도 샀는데 그 책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천하신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앞서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일단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까다롭지 않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이란 나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두 나라를 비교하고 기술의 발전 수준은 어떻고 그게 어떻게 경쟁을 서로 이루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다 접어두고 첨단 과학기술 그리고 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서로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진 않지만 어마무시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저자는 7개의 전장이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뒤에 보면 이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기술의 제국을 향한 2개의 패권, 7개의 전장. 여기서 2개의 패권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일 것이고, 이두 나라가 7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100년을 결정할 미중의 충돌. 한국의 활로에 대한 치밀한 관찰과 치열한 모색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일단 가장 뭐 이렇게 비중 있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뭐 반도체, 네트워크, 뭐 인공지능 등등 뭐 배터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겠죠. 이 책의 표지에 밑에 이제 아래쪽에 여기에 녹색으로 쓰여 있는데 네, 그런 이렇게 적혀 있네요. 붉은 배터리, 푸른 반도체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테크놀로지 엔드게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뭐, 일단 문구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배터리는 중국이, 그 반도체는 미국이 잡고 있다는 말이시겠죠? 단순하게 뭐 이런 내용들만 쭈루룩 나열을 하고, 현재 미국은 이렇다, 중국은 이렇다, 알아둬라, 이렇게만 끝났으면, 이 책은 그렇게 의미 없겠죠. 어쩌면 그랬다고 한다면 이런 책이 나오지도 않았겠죠.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길을 만들어서 뚫고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야기하자, 고민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도 문득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 이제 내가 나이를 먹었나 보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정치적인 이야기, 뭐 경제적인 이야기, 외국의 이야기들을 보면서도 아, 이제 내가 나이를 먹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어릴 적에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뭐 해외 토픽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뉴스를 봐도 아, 이런 뉴스가 있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먼 이야기죠. 나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만 내 스스로 이게 그 일로 다 인해서 벌어진 영향이다라는 걸 몰랐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요즘에는 어떠냐면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즉각적으로 별로 시차를 두지 않고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걸 느껴요. 뉴스에서 냉난방비가 올랐다 그러면 당연히 고지서에 나온 수치가 달라지는 게 눈에 띄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실감하게 되면서 아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이제는 이런 것들이 나한테 나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걸내 스스로가 매일 매 순간 느끼고 사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한편으로 좀 씁쓸한 한편으로는 서글픈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시절에 비해서 세상이 너무 가까워져서 그래서 더 영향이 심한 것 수도 있겠죠. 생각해 보면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 딸아이는 되게 놀라던데 80년대만 하더라도 제가 대학 다닐 당 시절 그리고 군대 입대할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여행 못했잖아요. 외국 한번 나가려면 정말 힘들었잖아요. 외국 나가려면 그 어디죠? 남산인가 그쪽에 있는 무슨 교육장에서 교육도 받고 막 그래야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외국 여행은 뭐 너무나도 흔한 것들이 되어버렸고, 그만큼 세상이 더 좁아졌고, 그만큼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경제적인 결정체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어릴 때에 비해서 해외 사례부터 시작해서 경제 관련된 뉴스라던가 정치 관련된 뉴스에 나오는 상황들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더 커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사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저는 미국도 못 가봤고 중국도 못 가봤습니다. 한 번도 못 가본 중국이라는 나라, 그 어디쯤, 그러니까 지도상에서 어딘지 찾지도 못할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코로나가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뒤집어 흔들었고 당연히 저 역시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겪었고 그러지 않았으면 사실 이렇게 엉뚱한 것도 안 찍었을지도 몰라요. 그러고 보면 옆나라라고는 하지만 중국이 내 삶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뉴스에서 보던 그 일론 머스크의 멋진 성공담 그래서 카드뉴스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성공을 거뒀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했고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전기차가 이제는 전기차를 선택하는 게 눈길을 끄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제가 지금 쉐보레 볼트 EV를 타고 있거든요. 쉐보레 볼트 EUV죠. 네. 그 전에 EV를 타다가 작년 10월 말에 이제 EUV를 바꿨는데 저도 벌써 두 대째 전기차를 타고 있는 걸 보면 제 삶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제가 차를 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겠죠. 제가 비록 테슬라는 타진 않지만 그런 걸 보면 이제는 정말 나 혼자 먹고 살 수는 없는 세상이 된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도 좀 진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인공지능 쪽에 좀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우연히 알게 된게 챗GPT라고 하는 잠깐 맛보기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강의 자료 준비할 게 있어가지고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챗GPT한테
필요한 자료들을 물어보고 거기에 나온 답변을 보니까 이건 뭐 내가 굳이 자료를 찾을 필요 없이 얘가 알아서 다 정리해 주는데 싶어서 제가 이제 2월 달에 신규 개강을 할 강의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거는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과 블로그를 이제 활용하는 그런 거에 대한 강의인데 그 강의 자료는 일부러 그 챗GPT 한테 물어서 그 내용만 가지고 강의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제가 자료 뒤져보면서 찾아서 한 것보다 훨씬 더잘 나온 것 같아요. 그만큼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이제 진짜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측면에서 더더군다나 이 책은 좀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좀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번에 소개한 책은 박현이라는 작가였고 서해문집에서 출간된 기술의 충돌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